아,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로만 우리 절단속이 최고다. 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도 이놈의 의심병 때문에 태국까지 가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이 절단석이라는 게 또 이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수시로 보강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런 저라도 매번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번 상반기 때 테스트 결과 순이고요. 이게 이번에 비교한 테스트 결과 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절단석을 비교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번에처럼 이렇게 테스트했던 장비로 하면 편하죠. 그게 태국 티롤리 공장에 있는 장비인데 올해는 못 갑니다. 아무튼 이 테스트라는 자체가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얼마 전에 엠볼트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번뜩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이것도 이게 사람 손으로 밀면은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밀기가 힘드니까 좀 공정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뭐 이걸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엠볼트를 부착해서 공정하게 또 누르는 힘을 중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또 각도 조절되는 이 프레임도 용접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돼. 이 테스트도 몇 번씩 해봐야 돼. 뭐 각도도 균일해야 되니까 각도기도 또 달아야 돼. 또 막상 해보려고 하면 또 그라인더가 너무 가벼우면 또 안 내려가. 막 걸려. 그러면 추 같은 걸 또 달 수 있는 장치도 용접을 해서 만들어야 돼. 중간에 힘들면 또 담배도 한 대씩 펴줘야 돼. 자르는 철판은 또 이 떨릴 수가 있으니까 진동 잡아주는 장치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힘든 걸 누가 합니까? 저번 상반기에서는 2mm 스테인레스 모재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몇몇 제조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니 왜 스테인레스로 테스트를 했냐, 아쉽다, 철로 하면 우리 절단석이 최고인데 라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 끝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더워요. 거기 너무 더워요.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작한 이 레일에 보쉬 6-100 그라인더에 절단석을 달아서 1.6mm 두께의 철판을 잘라봤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아무도 이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정한 결과를 공유할 생각으로 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장비를 세팅해 놓고 푸시풀 게이지로 측정을 해보니까 내려가는 힘은 고정적으로 3.5kg 정도로 나왔고요. 각도는 55도로 고정을 했습니다. 측정 기준은 철판을 긁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절단된 부분까지 총 길이를 재서 순위를 채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도와줄 우리 대현 씨 좀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이거 하는 거. 저 바쁜데요. 바쁘다고? 네. 그럼 가. 잘가! 가봐! 그래! 잘가!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많죠. 그리고 이게 바로 2020년 하반기 황부장표 절단석 순입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티롤리스 1위 자리를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절 찾아오셨던 그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철로 하면은 최고라면서요. 아니, 농담이고요. 실제 이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보다는 철로 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낸 절단석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모재도 절단석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해본 테스트는 어느 특정 브랜드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결과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 날의 유통기한도 신경을 썼습니다. 유통기한이 표기 안 된 건 이건 또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뭐 미리 사놓았던 게 아니라 테스트를 위해서 구입한 지 일주일이 안 된 새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는 겁니다. 사실은 절삭 속도나 분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말씀드릴 건 많지만 거기에 대한 공정한 테스트는 제가 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정말 최대한 자를 수 있는 양에 대해선 공정하게 테스트를 했고요. 이번 테스트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이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세컨드 채널에다가 이 테스트 과정을 완전 무편집으로 남겨뒀으니까 잠이 안 오실 때 옆에 켜놓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영상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촬영본을 모아보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던데 실제로 테스트를 한 시간이 1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한 42,94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날 몸살 났어요, 진짜로. 물론 코로나가 해결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외 뭐 정식 EU 기준의 기계로 테스트를 뭐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또 이걸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나눔 이벤트는 티롤리 절단석이 뭐 1위를 했으니까 1위 절단석을 나눠주겠다! 이런 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크게 도움을 준 엠볼트의 제품 새 걸로 그라인더 가이드와 레일을 한 세트 그리고 또 절단을 하고 마무리할 때 이 스틸포스 그라인더를 사용했는데 스틸포스 그라인더 하나 그리고 티롤리 절단석 실버 이거 10장 요렇게 해서 한 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따로 이번 영상에 사용된 제품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제품들의 구매자표 링크와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를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보셨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전화기를...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미국 CIS입니다. CIS. 고객님 예전에 해킹당했어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주셔야 해킹당하고 1,000만 원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는데요. 60만 원 있어요. 60만 원이라도 보내주세요. 60만 원. 감사합니다. 60만 원만 하면 되는 거네요. 농협 계좌 있나요?